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경 제92회차. 오늘은 벚구경 제22 술불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애욕이 다하고 욕심에 그물을 찢으면 제목인데, 술불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술불품자 도불신덕이요 부불리도 명의세책이니라. 부처님의 신비한 덕이 일체를 이롭게 하고 또 구제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세상의 밝은 법칙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옛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선승도량의 원길수 나무 밑에 계셨는데, 그 상호와 존엄한 모습이 마치 천지를 밝게 비추었고요. 부처님께서 바라내국으로 가시다가 도중에 우호라고 하는 범지를 만나게 되죠. 그는 부모를 하직하고 집을 떠나서 스승을 구하여서 도를 배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는 부처님의 거룩하고 미묘한 모습을 바라보고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서 길 한쪽으로 피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했어요. 위엄과 신비로움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거룩한 거동은 뛰어나시구나. 도대체 어떤 스승을 섬겼기에 저 모습이 저렇듯 훌륭한가 하자, 부처님께서는 우호를 불러서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팔정각 차득이요 물이 무소염이라, 애진파용망 차연 무사순이라. 여덟 가지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서 여윔도 없고 물들어 집착함도 없으며 애욕이다 하고 욕심의 그물을 찢으면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달으리니. 아행무사보 지독무발려요 적일득작불 종시통성도라. 나의 행에는 스승의 보호도 없었고 혼자 뜻을 내었으므로 도반도 없었네. 오직 한 마음으로 쌓아서 부처가 되었나니 나를 따른다면 거룩한 도를 얻을 수가 있으리라. 기승불수학 일절승세간 예지광무강이요 계몽형 입도라. 이미 수승하여 어떤 악도 받지 않으니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네. 그 밝은 지혜는 끝없이 넓어서 어리석으니 깨우쳐 독에 들게 하셨네. 결망 무괴의 애진 무소적이요 불의 신무국 미천 정령천이라. 그물을 찢어 걸림이 없고 애욕이다 하여 쌓인 것 없으며 부처님 뜻은 깊고도 끝이 없나니 밝지 못한 자취를 밝게 하시네. 용걸립 일심이요 출가 일야멸이라. 근단 무욕이 학정념 청맹이라. 용맹스럽고 씩씩하게 한 마음을 세우고 집을 떠나 밤낮으로 없앴네. 감관을 끊고 욕심 없애며 바른 길 배워 맑고 밝음 생각했다네. 우호는 부처님의 개송을 들었어요.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세존께 여쭈었죠. 구담이시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나는 바라내국으로 가서 감로법의 북을 두드리고 위없는 법륜을 굴리려 하나니 삼기 어떤 성인도 아직 나처럼 법륜을 굴려서 사람들을 열반에 들어가게 한 이는 일찍이 없었느니라 하자, 오는 기뻐하면서 훌륭하고도 훌륭하십니다.
구담님 말씀대로 감로법을 열어 홍의원 이들에게 설법해 주십시오 하고는 곧 인사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요. 결국 그는 스승이 있는 곳에 미처 이르기도 전에 도중에서 잠을 자다가 그날 밤 갑자기 목숨을 마치게 되었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갈격이시며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은 목숨이 항상 하는 것이라 믿어서 부처를 보고도 저버리고 가더니 그만 혼자 쓸쓸히 생을 마쳤구나. 법북이 진동하였는데 듣지 못하고 감로로서 온갖 괴로움을 없애건만 저만 홀로 맛보지 못하였구나. 언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 하시면서 계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견체 정무에 이도 오도연요 불출 조세간 위제 충우고라. 진리를 깨닫고 깨끗해져 더러움 없으며 이미 다섯 갈래 세계의 깊은 못 건넜네. 부처님 나오시 온 세상 비추심은 온갖 중생 근심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네. 득생 인도난 생수 영란득이요 세간 유불난 불법 난득문이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지만 태어난다 해도 오래 살기 또한 어렵네. 부처님 계신 세상 만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 법 듣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리. 자,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겁 난조 아금문견득수지원의 열애진실이다.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년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진유원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 원합니다 하는 내용인데 우리 불자님들 이 방송 보시면서 제 법문 들으시면서 바로 우어처럼 멍하니 듣기만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뜻도 모르고 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몇 번 쓰십시오 안 하니까 멍하니 있다가 들어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러면서 세월 보내다 고통받으면 돈 갖다 주고 재앙받고 고민하고 이렇게 무엇처럼 지내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처님 진실한테 깨우치기 원드리면서 법구경 법구비경 제 92회차 설교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